여기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제가 이 손모 코킹이 뭐라 그랬냐면은 손모의 꺾임이라고 했어요. 꺾임. 근데 많은 동호인분들이 모르시는 것 중 하나가 이 손목을 꺾어서 힘을 만든 다음에 내가 간 만큼 다시 손목을 집어들려 그래요. 이렇게요.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코킹 동작이 아니라 이건 좀 더 손목이 내가 자연스러울 때 할 수 있는 그런 코킹이고 제일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될 게 이 손목을 내가 뒤에서 꺾임을 줬으면은 임팩트 순간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느낌. 자, 다시 한 번 더. 이 손목이 지금 우리가 거의 면이 바로 나와 있잖아. 이렇게 면이. 이게 손목이 꺾인 다음에 이 면이 다시 원위치가 돼야 돼요. 그 다음에 들어오는 피니쉬가 나와야 되는데 손목을 코킹을 시켜서 꺾임을 만들어 놓고 다시 앞쪽으로 꺾어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고 만들면 안 돼요. 예, 네, 다시요. 자, 보시면은 뒤에서 지금 우리가 이 봤을 때 이 손 모양을 봤을 때 면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캡이 내 총 옆으로 잘 빠져나와 있어요. 그러면은 뒤에서 포핸드 코킹을 손목 코킹을 만들 때 자, 안쪽으로 코킹을 만들어요. 손목을 떨어뜨려 바깥에 있지만 팔꿈치하고 손목을 같이 꺾임을 만들어 놨죠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다음에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손목을 다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떨어뜨린 이 공간에서 힘을 만드는 게 거의 다거든요. 손목 코킹이 다예요. 근데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 손목을 이렇게 꺾어놓고 다시 안쪽으로 꺾어버리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공이 빗게 맞아요. 빗게 맞아. 그래서 우리가 공을 치실 때 많이 빗게 맞는 분들이 있어요. 줄도 많이 밀리고. 그런 이유가 나는 시작은 이렇게 해서 손목에 꺾임을 주고 다시 원상복귀만 시키면 되는데 이거를 꺾어버리는 거죠. 이렇게 안쪽으로. 그럼 공이 이렇게 나와요. 면이. 자, 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면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. 손목 꺾임 후에 정상적으로 꺾이게 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. 이 뒤에서 만들었을 때, 자, 혼자 한번 해보시겠어요? 세 번만? 자, 이렇게. 둘, 셋. 자,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, 포핸드 오버스로 손목 코킹은 꺾임을 주고 다시 시작하는 그 시점으로 똑같이 만들어주라. 만들어주면은 자연스럽게 임팩트가 되는데 이걸 내가 과도하게 손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써버리면 많이 꺾인다.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 우리 회원님도 약간 좀 수정하셔야 될 게 아까 제 레슨할 때 잠깐 잡아드렸지만 이게 안쪽으로 자꾸 들어와요. 면이 손목이 뒤에 코킹은 잘 되는데 안쪽 코킹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아까 시작했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. 똑같이 만들어만 주면 코킹 되는 거죠. 그렇죠? 이런 식으로 지금 자연스러운 게 손목하고 팔꿈치하고 같이 하면은 훨씬 더 공이 임팩트 되는 순간에 꺾였던 동작이 풀어주면서 공을 칠 수 있는 동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